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. 눈에 띄는 밴 한 대가 주리 씨가 있는 발레단 앞에 도착하는데요. 밴에 타고 있는 익숙한 얼굴은 바로 의진 씨입니다.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? 솔직히 아직까지 나도 좀 혼동이 와. 왜냐면 지금 내가 계속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과 나랑 되게 잘 맞고 뭔가 그냥 잘 통하는 사람과 이걸 약간 이게 뭔지 모르겠어. 근데 어느 게 더 좋은지? 응. 그럼 알아가고 싶은 상대는 주리 언니? 그럼 모르지.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그녀를 다시 만나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이들이 함께하는 두 번째 퇴근길입니다. 일찌감치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는 의진 씨. 마음이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리나 봅니다. 오늘은 용기를 내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을까요? 아 뭐야, 나 오빠인 줄 알았어. 아 뭐야, 짠! 나 오빠인 줄 알았어. 아 왜? 아 뭐야, 짠! 나 오빠인 줄 알았어. 아 왜? 그냥 창고도 오빠. 아 진짜? 어 언제 왔어? 감사합니다. 아 부끄러운데 갑자기? 아 진짜. 아 근데 왠지 오빠인 줄 알았어. 나 진짜? 뭔가 첫날 생각나는데 갑자기. 그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아, 네. 저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? 전혀 몰랐죠. 아예 몰랐어요? 네. 아, 싫었어요? 아, 아니요. 다행이네. 난 너랑 오히려 약간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이렇게 첫날 말고는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그냥 막 밖에 집에서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. 나도 똑같네. 아 그래? 응,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아 진짜? 응. 아 그래? 나. 나 구악스 하이웨이 가봤어. 예전에 한 번. 아 가봤어? 어. 그래? 거기 어때? 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. 좋지,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. 아 그래?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갈까 생각 중이야. 어 좋아 좋아. 갔어도 리셋해. 알았어. 안 가본 거야. 어 오늘 처음 가는 거야. 오늘 처음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 집착 있다 약간. 아 그래? 알았어, 나 처음 가는 거야. 픽업 했을 때 첫 어떻게 보면 나름 데이트? 그치. 비싸 보다. 처음이지? 다행이네. 와, 내가 여기를 와보는구나. 와, 나 처음 온다. 진짜 지금 어디 또 여행 온 기분인데 또? 그러게. 아, 근데 뭔가 안개 껴서 더 예쁜데? 어, 분위기 있는데? 어. 오. 더 밝아. 반쪽이네.